자, 두 가지만 비교해 보면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내 앞으로 차를 놓는 게 나한테 이득이냐? 총의 기준은 어떤 게 내가 금액을 더 내는 것이냐? 저희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서 사업자분들, 개인 사업자일 수도 있고 법인 사업자일 수도 있죠. 어떻게 인수를 해야 나한테 이득인 것이냐? 그 구분을 못 하겠다. 현금이 있으면 현금 주고 사서 취득세 내고 착감 내고 그다음에 부대비용 내서 내 사업자 앞으로 법인 사업자 앞으로 그냥 이전하면 됩니다. 현금이 있을 때에는. 그런데 현금이 없을 때에는 결국은 할부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주고자 리스로 해야 됩니다. 중고차 할부를 하느냐, 중고차 리스를 해야 되느냐. 어떤 것이 더 나한테 이득인 겁니까? 여러분들께서 딱요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내 앞으로 차를 놓는 게 나한테 이득이냐? 그리고 총의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어떤 게 내가 금액을 더 내는 것이냐? 내가 차량을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차량이 바꿀 때가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다만 조금이라도 더 아낄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는 걸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바람직하다 이야기를 드릴 수 있죠.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할부를 하나, 리스를 하나, 렌터카를 하나, 사업자로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거는 동일해요. 1년에 1,500만 원입니다. 차량 운반구로 아니면 뭐 렌트 비용으로, 리스 비용으로 처리를 할수 있는 거는 차량 금액으로 1년에 800만 원, 그리고 비용으로 700 합쳐서 1,500만 원을 비용으로 떨어낼 수 있다. 그런데 할부는 내 명의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서를 받아서 떠는 게 아니라 내 앞으로 이전을 시키고 매년 1,500만 원씩 감가상각을 시키면서 떨어낼 수 있는 거고요. 리스나 렌트는 계산서나 세금 계산서를 받아서 리스료나 렌트료로 경비로 떨어내는 겁니다.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이거겠죠. 현금이나 할부는 내 앞으로 이전해서 감가상각을 시킨다. 렌트나 리스는 경비로 떨어낸다. 이 부분만 다릅니다. 어차피 비용 처리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현금은 내가 현금 유동성이 없으니까 일단 제쳐두고 그만한 비용을 할부로 할 거냐? 아니면 리스를 할 거냐? 어떤 것을 보면 되느냐? 총의 기준으로 내가 얼마를 내느냐? 할부금은 명확하잖아요. 차량 금액 플러스 취득세 플러스 부대 비용을 전체를 다 합쳐서 그거를 60개월이면 60개월, 뭐 48개월은 48개월에서 n분의 1로 나눠서 이자까지 넣어가지고 매달 내는 돈이 얼마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입장에선 비용 처리를 할수 있는 입장은 똑같아요. 어려워하실 것 없습니다. 할부금 60개월 총 내는 비용, 리스 보증금이든 선납금이든 냈던 금액과 플러스 매월 리스료 플러스 잔존가치를 전체를 다 더해서 총 내는 비용이 얼마냐? 그러면 두 개의 조건이 어떤 것이 더 좋은가? 너무 단순하잖아요. 여기에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사안은 있죠.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 내가 내 앞으로 차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재산이 많기 때문에 현재 주민세라든지 아니면 재산세라든지 이런 거 많이 내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 놓고 봤었어요. 내가 차량을 내 앞으로 놓는 게 이득인가? 아니면 리스사 앞으로 놓는 게 이득인가? 자, 두 가지만 비교해 보면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내 앞으로 차를 놓는 게 나한테 이득이냐? 그리고 총의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어떤 게 내가 금액을 더 내는 것이냐? 이두 가지만 비교를 해본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리스를 할 것인가, 할부를 할 것인가, 어렵지 않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한 가지가 있는데요. 리스 같은 경우, 리스 회사로 명의가 가기 때문에 리스를 하는 내가 채무가 안 잡힌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할부를 하는 것도 저당이 잡혀서 내 앞으로 채무가 잡히고, 리스도 일종의 보증처럼 리스 회사에 명의를 넘기기는 하지만 리스를 약정하는 약정자가 보증 채무를 진다. 즉, 이걸 우발 채무라고도 하고, 실제로 신용조사를 해보시면 리스 채무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 부분은 아시라고 이야기를 제가 노트에 하나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비교하셔야 될 것은 어떤 것이 더 좋은가는 결국 내가 총액으로 내는 액수를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맞겠다. 거기에 부가적으로 하나로 내 앞으로 차량을 내 명의로 놓는 것이 이득이냐, 세금이나 이런 거에서 이득이냐, 그리고 내가 내는 소득세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차량이 한 대이냐, 두 대이냐, 세 대에 따라서 중과가 더 되기 때문에 차량이 많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리스가 유리하고 렌트가 유리하다는 것은
비용 처리를 똑같이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차가 있다? 픽하시면 됩니다. 현금차로. 그거를 가지고 조건을 맞춰보면 됩니다. 할부가 조건이 좋으냐? 이율이 더 높으냐? 아니면 리스가 이율이 더 높으냐? 제가 현업에서 보면 현재 이렇게 금리 기준이 높을 때에는 여러분들은 리스로 하시는 것이 할부로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금리에 혜택이 있다는 것. 특히 보증금을 넣으면 넣을수록 보증금 여유가 있으면 있을수록 선금 여유가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들은 훨씬 더 중고차 리스가 여러분들의 이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명의를 고객에게 넘기는 할부와 반대로 그 차량의 명의를 리스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 확보에 있어서 똑같은 금액이라면 훨씬 더 이율이 신용상으로도 더 리스가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 오늘 사업자 입장에서 리스냐 할부냐 고민 마시고 딱 이것만 확인해 보셔라 이야기 드리면서 직장인의 리스나 렌트는 고려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시유카TV의 정진환이었습니다.